안녕하세요, 썰맨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매장 식구 중에서 이 생일이라는 급소식을 듣게 돼서 부랴부랴 이 전복 몇 마리 잡아서 유명 호텔 이벤트 미역국 못지않은 이름하여 썰복 미역국 긴급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생일 같은 거 잊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이쿠, 그냥 끔찍하다. 그냥 생각을 말자. 시중에 유통되는 수많은 미역 중에서 가뚝이 자른 미역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얼마 전에 이슈가 있긴 했어요. 중국산 아니냐. 그런데 뭐 아니라고 밝혀졌죠. 완도산 미역, 해표에서도 이런 미역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썰맨이 이용할 미역은요, 완도산 이 산모 전용 미역국입니다. 자른 미역과 이런 완도산 산모 미역이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자른 미역은 스팀에 한번 미역을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볶지 않아도 바로 그냥 물만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런 산모 미역 같은 경우는 물에 불렸다가 꼭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사용해야지 국물 맛이 진하게 날 수 있다라는 게 썰맨의 팁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미역을 다루셔야지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맛있는 미역국을 순식간에 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잘라줘야 돼. 아주 그냥 도마에 묶고 칼에 묶고 잘라주는데 그냥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스팀에 찌지 않고 이 해풍에 말린 미역이라서요, 그 국물 맛 하나만큼은 제대로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오늘은요, 소고기 뭐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요, 이 전복 몇 마리 잡았습니다. 이 또 직원님 또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또 사장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솔로 박박 문질러서 전복 앞뒤로 잘 닦아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소고기 넣으면 소고기 미역국, 전복 넣으면 전복 미역국, 가자미 넣으면 가자미 미역국 되는 거죠. 자, 전복의 이 윗부분, 이 숨구멍이 4개는 전복, 5개는 5분자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수저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떼어주시는데요. 자, 이 전복에 이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살짝 반대쪽으로 끌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이빨이 바로 나옵니다. 칼집 내지 않아도 그냥 밀어내면 나오니까요, 요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소중한 사람 생일 까먹고 있다가 허겁지겁 이렇게 전복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내오면, 어우, 내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전복 미역국까지 준비했어 하고 감동받지 않을까요? 너무 억진가? 자, 다음은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3큰술 넣어서 이 전복을 먼저 볶아줄 건데요. 자, 전복하고 내장하고 같이 넣어서 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불 세기는요, 너무 센불 하지 마시고요, 약불로 하셔야지 참기름이 타지 않으면서 건강한 미역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불려놓았던 미역 300g 넣어주시고요, 살짝이 볶다가 바로 간을 해주십니다. 자, 진간장 아니고요,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5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또 썰맨의 팁이 있겠죠? 바로 참치액입니다. 참치액 2-3큰술 정도 이용했는데요. 자, 없으시면요, 멸치액젓 또는 까나리액젓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요리는 응용이고 센스입니다. 한 소큼 미역을 더 볶아주시다가요, 물을 넣어주시는데요. 자, 이때 빨리 해야 되잖아. 까먹었다가 후딱 가는 거니까 커피포트에 넣고 2.5리터 넣으시면 됩니다. 양파도 한 줌 갈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풍미 있는 그런 미역국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이용해 보시고요. 미원 1/2큰술, 꽃소금은 1/3큰술 넣어주시고요. 다시다 1/3큰술 조금 안 되게 넣으셔서 요즘 유행하는 그 미역국 프랜차이즈 이 썰복 미역국 맛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선택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전복 미역국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미역국을 할 날이 꼭 닥치게 됩니다. 자, 그때 가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오늘 썰맨의 레시피 꼭 숙지하셨다가 기회가 되면 그 미역국 레시피 한번 도전하셔서 쌍따봉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타임이었습니다. 아세요? 아아 아.